최근 존프로스를 통해 알려진 하반기 애플의 신제품 공개 일정으론 9월 7일 시작주의 애플워치 아이패드, 10월 12일 시작주 아이폰 12,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1월 내에 아이폰 12 프로를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올해 아이폰의 생산 일정이 그것 때문에 많이 연기되면서 아이폰 12에 대한 소문이 중구난방인 상태인데, 그래도 신뢰도가 높았던 존프로서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성이 있는 루머이지 않나 생각되는 가운데 애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상당히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9to5Mac은 애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있었던 실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9월 10일 라이브 스트림 예약 페이지를 게시했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작년 아이폰 11의 키노트가 9월 10일이었죠. 애플의 신제품 공개 이벤트가 9월 10일에 이뤄지지 않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페이지의 썸네일이 WWDC 2020 포스트였다는 점, 그리고 페이지의 제목이 테스트였다는 점에서 공개 이벤트의 일정이 9월 10일이라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9월 10일이면 목요일인데 존 프로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론 매체들은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가깝지 않은 주말의 시작점, 즉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보통 공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일에 공개 이벤트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9월 초에 애플워치와 아이패드를 공개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기 때문에 9월 10일에 공개 일정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전년도 대비 스마트워치 시장은 25% 성장했고, 그중 44% 점유율로 애플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애플워치4에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차세대 애플워치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게 됐는데, 애플은 아이폰 SE처럼 과거 제품의 폼팩터를 활용하여 염가형 애플워치인 애플워치 SE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애플 개발자 코미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플워치 SE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워치 SE는 오래된 디자인 애플워치 3세대의 포지션을 대체 애플워치 6에 탑재 예상되는 AP인 S6칩, 그리고 통신칩인 W4칩 탑재, 16기가 스토리지, 알루미늄 모델만 존재, 햅틱 피드백이 있는 디지털 크라운, 블루투스 5.0, 셀룰러 모델 한정, 국제 SOS 통화, 내년 3월 출시 예정입니다. 애플워치 3와 같은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아이폰 SE처럼 기존 폼팩터를 유지하면서 성능과 기능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최근 존 프로서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진행한 Q&A에서 내년에 애플워치 SE가 출시될 것이라는 것을 봤다, 이게 진짜냐? 라는 질문에 저렴한 애플워치가 출시될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좀 더 저렴한 라인업을 생성하여 가격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무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애플의 이벤트와 애플워치 SE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